저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해외 진출하세요. 약간 스타일이 헐리우드 약간 히어로물에 어울릴 스타일이거든요. 아, 영어도 잘하시고 영어 잘은 약간 톰 크루즈 좀 이렇게 조각 적으로 생겼잖아요. 오늘 톰 크루즈 같은가요? 그래서 톰 크루즈보다 낫죠. 톰 크루즈는 나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헐리우드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아, 네, 김연경님이 훈훈하게 서로 잘하는 거 한 개씩 칭찬하라고 훈훈한데요?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자, 네. 이제 제 칭찬. Go. 아, 네, 박하선 씨는 아름다우십니다. 저기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아름다우시고요. 그게 다예요? 그냥 이쁘면 다예요? 이쁜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쁘다는 건 그 사람의 거의 모든 표현의 총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쁘다란 말은 제가 제게 좋아하는 말이고 예쁘다. 예쁜 사람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제가 예쁘다고 안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우리 박하선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참 좋네요. 네. 저 라디오 매일 나와야겠어요. 네. 저 감독님 저 매일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만하시고요. 이제 신청곡 좀 들으셔야 돼요. 저기요, 류수영 씨. 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라디오 전파는 공공재인데 전파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잠시 스치고 지나간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유세용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우리 박하선 씨를 오늘은 허지웅 쇼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경희님께서 와 하선 언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네요. 분명히 좀 전에 시내타운에 계셨는데 영화 홍보로 옹디 만나러 오셨나봐요. 네. 하선 언니 영화 너무 기대돼요. 아이코, 라고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김윤정님께서는 박하선 씨 반가워요. 똑 부러지는 두 분의 케미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정소희님이 옹디 우리 캔디 잘 부탁드려요. 생방송하고 오셔서 정신 없으시겠다. 알몸매라는 거. 아 이동욱님이 캔디님 파워 FM에서 러브 FM 달려오셨네요. 옹디의 노란 방은 캔디의 핑크 방이랑 가까운가요? 멀진 않는데 와 되게 다르네요. 아 이거 스튜디오 얘기하는 거구나. 네, 아. 거리. 아 같은 층에 있네요. 바로 앞이죠. 네네. 아, 바로 앞이죠. 네 자주 뵙죠. 문은경님도 캔디 방금 전에 DJ인석에 있었는데 게스트로 나오신 기분이 궁금해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이상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김양철 씨 라디오도 나가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조금 어색하죠. 네, 되게 묘하고 이상하고. 아니 이게 아니라 박하선 씨가 우리 시네타운 DJ를 또 하고 계시고 네. 방금 전에 지금 그 생방 마치시고 일로 오신 거잖아요. 네, 했죠, 했죠. 아, 그 정신 없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뭐 알겠습니다. 본업에도 충실을 해야 하니까. 아. 이제 뭐가 본업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사실 꾸준한 걸로 따지면은. 네. DJ가 본업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2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예. 또 저의 이게 또 제 본업 같아요. 그래서 네, 왔다 갔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프닝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때 이랬냐면 제가 그때 나왔던 예능에 좀 편집이 잘못돼서 조금 막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간 게 있어서 그걸 좀 커버하느라고 좀 이렇게 더 달달하게 했던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동상이몽 이후였어서 거기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뭔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네네. 뭔가를 과했죠. 은폐하기 위해서. 네네. 달달함을 일부러 과시했다. 네네네.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달달한 걸로 나의 지금 뭔가 소동이 있을 때 은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은폐까지 아니고. 이게 부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게 있어야 네. 또 가능한 거라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들으면서. 아유 아닙니다. 뭐. 달달했어요. 달달했어요. 네, 미친 듯이 사랑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저기 선생님 네. 박하선 씨가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대화를 나누는 방송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지금 몇 년 만이에요. 맞아요. 예전에 예능에 예. 한번 제가 게스트로 나갔었는데 예 그런데 많이 독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줌마가 되고 사실 그때도 독했는데 그때는 회사에서 전에 회사에서 많이 좀 자제시키고 워워시키고 그런 게 있었죠. 아~ 많이 숨겼죠. 지금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사실 헐리우드 스타일이에요. 너무 세서 헐리우드 저는 스타일이? 약간 헐리우드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헐리우드에 가서. 네, 제 농담은 요즘 대한민국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센가요? 네, 좀, 정말 좀 세서 약간 헐리우드는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네 헐리우드 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나갈 때 네. 센 것도 저한테 좀 몇 개 알려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좀 어떤 그 단아한 이미지. 그리고 그 단아한 이미지 안에서 의외로 저런 모습이 있네라는 그 왜 뭐 시트콤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여졌다라면은 지금은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숨겨지지도 않고요. 네, 요즘 트렌드는 좀 다 보여줘야 네, 뭐든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낌없이 다 보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출근샷 아니 김선영님께서 캔디 출근샷도 장난이 아니죠 하셨는데 이 아닌 게 아니라 매일매일 출근길 사진이 매번 화제예요. 아, 요즘에 또 코로나가 끝나서 기자분들이 이제 공항 좀 아이돌 분들한테 가시느라 잘 못 오시는데 이제 끝났어요. 네. 그리고 웬디 씨한테 그 자리를 또 네 이렇게 웬디 씨가 굉장히 또 출근길 포즈 장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넘겨드렸습니다. 근데 대단하다. 네. 이게 아침에 이 사실 한 10시 뭐 40분 정도 도착하시지 않나요? 네네. 요즘에 이런 에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잘 됐다. 이제 요즘 잘 못 오시거든요. 안 오시는데 아, 이제 괜찮다. 할 만큼 했다. 네. 포즈가 좀 떨어지셨군요. 이제. 네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할 포즈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박하선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이거 사실 본업이죠. 네. 영화 첫 번째 아이가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촬영이 이미 끝났던 영화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개봉이 요즘엔 정말 영화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시기라 개봉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개봉이 조금 이제 밀렸다가 네네. 이번에 이제 관객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아이 엄마기도 하고 이야기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첫 번째 아이니까 네.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첫 번째 아이는요.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을 했던 정아가 복직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서 회사에서의 딜레마를 다룬 영화예요. 그리고 약간 보모를 만나게 되면서 또 스릴러적인 부분도 추가가 되는데요. 굉장히 현실에 입각한 드라마 공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스릴러예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돌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녀 살해 후 자살 뭐 약간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찝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뉴스 다큐에 가까운 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돌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의 안전망에서 좀 비껴가 있어서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분들의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데에서 또 이제 뭐 서스펜스나 스릴러 같은 부분도 네. 같이 나오는 건가 보죠. 네, 그러니까 뭐 차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뭐 계약직, 뭐 재중동포에 대한 편견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담은 영화인 것 같아요. 박하선 씨도 이제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시네타운에서 이런 내용 문자 많이 받으시겠지만 네. 허지용 씨도 마찬가지인 게 경단녀 저 경단녀인데요 라고 시작하는 문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이번에 뭘 도전하려고요 아니면은 어제 면접을 봤어요 이런 맞아요. 문자도 많이 오거든요.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고 저도 겪었던 거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이 경단녀라는 언급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기도 해요, 홍보할 때. 왜냐하면 사실 이게 맞는 소리인데 이게 참 또 편견으로 또 느껴지기도 하나 봐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게 편견을 가져야 될 단어인가 싶기도 하고 참 사실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안 겪을 줄 알았어요, 이런 걸. 근데 저도 연예인들은 배우분들은 임신하자마자 사실 일이 안 들어와요. 끊기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임신은 한 상태로도 TV 뭐 드라마에도 계속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안전을 생각하시느라 해주셔서 좀 그때 청년경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무대 인사도 못하게 됐었고 인터뷰도 안 된다고 하셨고 뭐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를 낳고 한
영화를 찍기까지 뭐 1년이 걸리고 드라마로 복귀할 때까지 한 2년이 걸렸어요.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결혼이 저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극복을 어느 정도 했지만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남일 같진 않더라고요. 아 박하선 씨마저도 복귀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죄진 것도 없는데 자꾸 복귀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가 없어 근데. 사실 근데 연애를 하고도 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연애, 결혼에 있어서 뭔가 일이 끊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도 있지만 그게 상당히 공감이 많이 돼서 이런 영화에도 출연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아 그러면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좀 그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겠네요. 그럼요, 거의 다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작품들이에요. 머리도 쉬어지고. 네네, 서러움 뭐 이런 걸 담아서. 김춘자님께서 딸이 보러 가자고 해서 오랜만에 손잡고 영화 데이트를 했어요. 첫 번째 아이 보고 왔습니다. 딸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극중에 정화가 저희 딸 이름이랑 같아서 공감대가 컸어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현주님은 질문 보내주셨어요. 하선님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세요? 너무 예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매여있는 붙잡혀있는 약간의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모습을 보면서. 몇 살이에요? 6살. 6살? 지금 한창 예쁘고. 벌써 6살이에요? 남의 집에는 빨리 크죠. 야, 장난 아니다. 네. 6살이에요? 아, 이제 시작입니다 또.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12시 전에 온대요 집에. 또 어떻게 보내야 될까 뭐 그런 생각하죠. 걱정. 야, 잘 모르지만 저는 네네. 6살이면 다 키운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니야? 네. 정말 우리 때 오전 오후반이 있었잖아요. 인원이 많아서. 근데 예. 요즘에는 왜 12시 전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적어서 그렇겠죠. 아이들이 적으면 더 봐주시지 학교에서. 왜 그러니까 학원에 있겠지. 돌리게 되고 뭐 이렇다는데 저도 학원을 걱정이에요.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는데 일단은 일찍 오고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하롱님께서 DJ 두 분이서 진행하시니까 사장님 두 분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막강한 느낌입니다. 웅디가 편해요? 철업디가 편해요? 하셨어요? 철업디 때는 또 전에 2년 전에 나가고 이번에 나갔는데 사실 그 이태원 추모 기간이었어서 사실 좀 더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을 한 게 있어서 비교가 사실은 되진 않지만 오늘은 굉장히 편하네요. 아이고 편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촬영할 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를 저는 이건 이제 언론에서 봤어요. 아, 예. 네, 기사로 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었죠? 지금은 다 지나서 뭐 저희 동생도 가고 저희 뭐 아는 동생도 가고 뭐 저희 14년 키운 개도 가고 뭐 아이도 입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은 몰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다 지나니까 다 그러니까 배우는 참 좋은 게 그런 감정들도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양분이 된 것 같고 지나니까 또 좋은 영화로 남아있고 그런 게 지금에 와서는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참 왜 나쁜 일은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올까요? 그러게요. 이게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계획을 하시나. 그래서 저는 나쁜 일이 닥치면 아유 얼마나 좋으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긴 해요. 근데 쉽진 않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저도 그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전후로 해서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막 당시 연애도 실패하고 오래 사귀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정신없이 몰아치죠 막. 근데 이제 병원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듣던 말을 듣고 병원에서 그러더니 사실 처음에는 이게 전망이 밝지도 않았고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사람 살고 죽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벌어지지? 이게 폭탄처럼 융단 폭격처럼 네. 더 좋으려고. 근데 이후에 또 그 많이 이제 힘드신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원래 힘든 일이 힘든 일을 다가면은 내가 많이 취약해지잖아요. 네. 그럴 땐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좀 많이 그렇게 연달아서
온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런 저는 같아. 그때 예능 때 너무 좋았어서 예. 어, 진짜 진심으로 기도도 했었어요. 꼭 어. 나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복귀하셨을 때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었어요. 아, 저희 우리 예능에서 처음 만났을 네네네. 때. 아, 참 시간이 빠르네요. 네. 홍민지 님께서 저도 워킹맘인데요. 1년 쉬고 나와서 일하는데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너무 눈치가 보이고 그러네요. 저... 새내기 신입처럼 하루하루 떨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적응하는데 6개월 더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 아. 영화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은 하셔도 돼요. 뭐 실수 하나 한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막 이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여태까지 하신 게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 영화 찍으면서 뭐 감독님 뭐 여하 다른 스태프들 이렇게 다들 화기애애하게 찍었나요? 왜냐면 영화가 좀 이제 좀 진지하고 아, 무거운 부분이 있어서. 네. 어. 화기애애하지 못했어요. 제 그래? 상황도 그랬고, 아, 네, 어, 제 상황도 사실 그랬고 아, 감독님이 뭐 그 동생이 가고 나서 한 2주 후부터 막 촬영을 해야 돼서 사실 되게 걱정을 하셨는데 괜찮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되게 재밌고 뭔가 욕심도 나고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서 와 내가 이 작품을 안 찍었으면 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아, 너무 좋은 분들이랑 함께해서 또 좋았어요. 오히려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견뎌지고 덜어낼 수 있는 네 그리고 같이 했던 뭐 배우분 오동민 씨도 굉장히 전작에서도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창 좋을 때 만났었고 이번에는 굉장히 위로를 많이 주변에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만든 영화라서 이번에 더 애착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굉장히 지나고 보니까 다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더라고요. 많은 관객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질문들을 우리 3부도 있으니까요. 3부에서 또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스 산다. 오늘 얼굴도 마음도 예쁜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 박하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박하선 씨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에서 팬들이 박하선 씨를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이 애칭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캔디, 2번 박씨 부인, 3번 어남 선생. 힌트. 힌트를 드리자면 제 학창시절 별명이 박하사탕이었어요. 거기서 유래한 애칭입니다. 아, 네. 사탕이었군요. 네네. 사탕에서 유래한 네. 1번 캔디, 2번 박씨 부인, 3번 어남 선생.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H.O.T의 캔디, 마마무의 힙 두 곡 들으면서 선보러 갈게요. 허정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영화 첫 번째 아이로 돌아온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 박하선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선영님께서 야, 이 DJ 애칭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얼굴도 마음도 예쁜 박하선씨 힘든 일 많이 겪으신 만큼 앞으로는 좋은 일만 많으실 거예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캔디 네. 캔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네. 압도적으로 제일 좋은 애칭인 것 같아요. 원래 있는 이름이니까 그죠 캔디. 그래도 너무 잘 맞잖아. 뒤에 이제 D도 있으니까. 네네. 예, 아 너무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캔디. 잘 지어주셨어요. 감사하죠. 139 쓰시는 분이 하선 씨 혼자 영화 보러 가는 중에 아, 라디오 듣고 오늘 볼 영화 확정이요. 감사해요. 아,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영화 고르셨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보고 내일 11시 후기를 또 남겨주시겠다고. 감사합니다. 관이 많진 않은데 잘 찾아봐주세요. 아. 정현주님께서 캔디는 은큼하게 웃겨요. 이거 너무 전혀 웃겨요. 안 웃길 얼굴을 하고서. 저 정말 참는 거예요. 더 어. 웃길 수 있는데 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너무 재미없어요. 어? 더 웃길 수 있는데 네. 나는 전 빨리 외국에 가겠습니다. 왜 자꾸 외국을 간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외국 가려고. 할리우드 가서 파키스트 네. 하시겠다고.
예, DJ는 도중에 끊기가 힘들어요. 어. 아마 가서도 팟캐스트를 하든. 아, 그래서 하게 되겠군요. 거기서 가서 또 무슨 뭐 다른 지상파에서 하시든 케이블에서 하시든 아니면 팟캐스트를 하시든 DJ를 하긴 해야 될 거야. 아니 왜 외국 거기 보면 마고롭이랑 윌 스미스가 배틀을 뜨는 게 있어요. 토크 배틀. 그러니까 거긴 파크. 그런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센 거. 그 미국이 안 좋은 것도 많은데 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자유롭죠. 예능 할 때는 네. 무슨 독한 말을 해도 이 무대 위에서 하는 말은 여기서 끝난다. 오. 개그는 개그일 뿐. 유머는 유머로. 네. 그래서 막 이게 말이 돼? 싶을 정도의 드립을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현실을 또 침해하면은 이를테면은 이렇게 때린다거나.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난리가 나고. 네네네. 그러니까 예능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해진 부분이 있죠.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예, 예. 이민희님께서 박하선 배우님 가끔 라디오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오시던데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아 출근할 때는 뭐 비 왔을 때만 그랬고 사실 퇴근하고 뭐 운동센터에 내렸다가 그냥 매니저분들 기다리는 게 싫어서 기다리게 하는 게 싫어서 보내고 그냥 또 운동할 겸 좀 걸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타다 보면 좀 사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버스 타는 거 되게 좋아요. 예. 좋더라고요. 이렇게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리고 있어도. 그럼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전혀 몰라요. 이렇게 맨 얼굴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러면 다 핸드폰 보시느라 잘 몰라요. 그냥 닮았나 이러고 마시고. 하긴 요즘 다 핸드폰 많이 보시니까. 맞아요. 그거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사람 어떻게 입었는지, 저 사람은 무슨 뭐 내용을 뭐 하고 있는지 가끔 톡이나 아니면 전화 내용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뭘 보는지 유튜브로 뭐 그런 걸 봐요. 저는 가끔 정류장에 다들 이제 사람 많이 모여 계실 때 있잖아요. 네네. 한두 분이 책 보고 계실 때 있거든요. 오. 사진 찍어요. 언젠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풍경이. 예, 사진 찍어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귀한 사진이 될 거야. 김현정님께서 박하선 씨 하면 저는 하이킥 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하이킥도 그렇고 혼술 남녀도 그렇고 평소에 성격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가장 애정하는 극중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하이킥과 혼술 남녀 포함해서 네. 다른 작품들 다 한꺼번에 쳐서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 얘네랑 비슷하진 않아요. 정말 이렇게 없는 귀여움, 있는 뭐 그런 거 다 끌어내서 했던 거고 사실 저는 사실 되게 오히려 더 지금 영화랑 제일 많이 비슷하고 이번 영화 네 이번 영화랑 좀 그냥 조용 생각보다는 조용한데 이렇게 누구랑 있으면 좀 재밌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평소엔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첫 번째 아이 속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그 평소에 내 모습과 좀 많이 비슷하다. 아, 또 많이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되게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아, 그래? 네, 뭐 싸우는 부분도 많고. 적당히 비슷하다. 네, 적당히 비슷하다. 그냥 조용하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네네. 많이 노력하는 편이다.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해요. 재밌게 하는 거. 웃기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군가를 웃기게 하는 거 좋아한다. 네. 김건우님께서 나 배우 하길 진짜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젠가요? 하셨어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이 직업이 아닌 분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결국엔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서러움이나 힘들었을 때 그런 게 나중에 연기할 때도 도움이 돼요. 아 맞다 나 예전에 이랬었지 이 감정을 끌어올까? 경험치가? 네. 그게 다 경험이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그냥 취미인데 이게 또 도움이 되고 하나하나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럴 때 참 아, 잘했다 좋다.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 이것도 나중에 언제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평소에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취미라고 할 정도로. 네,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너무 잘 맞아요. 평소에 애기, 영화 프로니까. 네, 10시에 육퇴하면 늘 영화 한 편씩 보고 자거든요. 그래서 이선호님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화 프로 DJ니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뭔지 궁금하다고. 어제 되게 저는 뒤늦게 봤는데 킬링디어라고. 킬링디어. 네, 저는 약간 이 더 랍스터 이 감독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류를. 좋은 영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조동필 씨 그 영화도 참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영화들 재미있어하고 또 잘 모르시는 영화 중에 가버나움이라고 있는데 그게 진짜 난민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배우란 게 별게 아니구나. 그냥 일반 사람이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깨우쳤어요. 아 별게 아니구나. 정신 차리고 잘해야
봐야겠다. 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게 된 영화. 아, 영화를 폭넓게 보시네요. 왜 좀 안 가리고 이 라디오 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저는 원래 한국 영화만 봤었거든요. 그래요. 자막이 귀찮아가지고. 어, 신기하다. 네. 킬링기어 같은 거는 네. 사실 되게 호불호가 많이. 예. 네, 전 좀 약 불호 많은 영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킬링기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어, 되게 생각할 게 많은 게 재밌더라고요. 아, 걸작이지. 저는 그거 끝나고 약간 위키백과 이런 거 찾아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네. 이게 이를테면은 어, 그 영화가 신화에서 많은 걸 가져왔으니까 네. 신화에 관련된 걸 찾아본다든가. 네,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합된 부가되는 설명 뭐 그런 아.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걸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영화 프로 DJ 하시면서 많이 또 삶이 풍요로워지시는 것 같아서. 어, 네, 덕분에 너무 진짜. 보기 좋네요. 네. 이수연님이 심야 괴담에 나온 거 봤어요. 거기서 귀신을 본다고 하셨는데 오. 주로 어떤 귀신들이 보이시나요? 아. 그리고 방송국에 진짜 귀신이 맞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귀신을 정확히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기운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탈 때 많이 봤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문 앞에. 근데 갑자기 모자 쓰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그렇게 비켰는데 갑자기 제 모자를 이렇게 막 들친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누구야 했더니 딱 문이 닫히네 뭐 이러면서 가는데 저게 사람인지 뭔지 막 약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냥 어느 날 지하철 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갑자기 조금 기운이 이상한데 되게 여성분이었는데 그 막 약간 옷이 남루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빨간 립스틱을 꺼내더니 막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아, 엉망으로?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약간 그분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그런 류의 좀 이상한 사람을 보는 건지 진짜 귀신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좀 이상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귀신이 아니었을 때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무섭죠. 이게 어, 진짜 무서운데? 모르겠어요. 뭔가 사람의 기운하고는 좀 다른데 그게 귀신인지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는 저도 어. 잘 모르겠어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 괴담 같아. 어, 본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어. 그냥. 예, 그냥. 야. 방송국에 많아요. 전 세트장 같은 데서 진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어. 뭔가 어, 형체 예전에 극장에서도 봤고 학교 다닐 때 어. 극장에서 창고에 뭘 선배님이 가져오래서 막 뒤지는데 저 안에 하얀색 아이 같은 뭐 물체가 앉아 있는데 아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이러고 막 넘긴 적도 있었고 소품 아닐까? 그 아니 소품은 아니고 어. 뭐 예를 들어 새벽에 막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이렇게 하얀 손이 닫는데 어? 저 말고 또 한 명이 봤어요. 너 봤어? 어, 나 봤어. 어, 뭐지? 약간 이랬던 적도 있었고. 대박. 응. 근데 되게 기가 허할 때만 보여요.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얘네도 웃긴 게 관심을 안 주면 더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봐도 에휴 별거 아니야 넘기니까 요즘엔 잘 안 보여요. 아, 그렇군요. 네, 관심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관심을 주지 마라. 네. 만약에 어... 보기 싫은데 네. 뭔가 자꾸 보인다 네.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두지 마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별거 아니다. 예, 그럼 돼요. 중요한 조언이네요. 네. 강은희님께서 두 프로를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 정미숙님께서 캔디 반가워요. 어남 선생 요리가 수준급인데 하선 씨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어, 뭐, 그러면은 남편이 삐지지 않나요? 오,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게 되게 강해요. 본인의 자아가 강한 분이라서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아, 자기 세기가 굉장히 강하구나. 네, 그래서 맛없다 그러면 어 이거 짜 이러면 아 짜 그러면서 다시 하고 그러면서 요리가 되게 좋아지고 그렇게 제가 잘하게 만들고 어. 네, 저는 조금 덜 하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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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서로 잘 맞는 거네 그러면. 아 근데 또 상처를 나이 드니까 받으시더라고요. 아 나이 드니까 네, 어. 좀 예쁘게 말해야지 하고 있어요. 아, 맞아. 그 전에도 상처를 안 받았던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사랑으로 이겨냈다가 어, 뭐 아, 센 척한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은 이제 너무 사랑을 많이 표현했으니까 더 이상 센 척할 필요 없겠다. 네. 그래서 해서. 말 서로 좀 예쁘게 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서로 예쁘게 네. 하는 게 좋죠. 네네. 예쁜 또 이제 부부인데. 네. 애플장님이 둘째 계획 없냐고 여쭤보셨네요. 어, 전혀. 이 말씀 되게 많이 듣잖아요. 평소에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0.5초 만에 나왔어 답변이. 전혀. 왜냐면 이제야 좀 생각이 생겼었는데 6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 그걸 또 할 순 없겠다 싶었고 어, 아... 그 얘기를 했어요. 막 어르신 분 중에 막
계속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낳아주고 키워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른들은 또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아이도 원하지 않아요. 동생 갖고 싶어 그러면 아니 이렇게. 여섯 살이면 자기 의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 아직 사랑받는 게 좋은가 봐요. 제가 이 질문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못 네.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럼 터울이 여섯 살이 되는군요. 네네. 아유 안 돼요. 그거는 좀 그렇다. 네네. 아. 그리고 너무 복귀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한 아파서 9개월 정도 거의 기어 다녔어요. 그 골반이 빠져가지고 9개월 정도 저는 회복이 걸렸고 아.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무서웠어요. 또 하기가 그리고 아. 막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막 예, 면을 빠는 예, 알러지 막 쇼크도 왔었고 아. 그 무통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주사 그래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출산하고 나면은 비슷한 그 여정을 같이 걷는 거잖아요. 네. 그럼 면역력도 당연히 떨어질 테고 많이 떨어져요. 골반의 문제도 네네. 뭐 정말 빠지는 분까지는 뭐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도 네네. 다들 힘든 상황을 겪는 건데 네 생각보다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 5061 쓰시는 분께서 박하수님 너무 좋아하는데 동성이지만 사랑 고백해도 될까요? 다음 생에는 저도 그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이고. 오디오북도 완독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폭신해서 잠자리에서 매일 밤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애 있는데 팬이라 그러면 네.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팬분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아유, 결혼하고 애 있는 거라 그럼 무슨 상관이야.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팬분들이. 아이. 특히 근데 이 오디오북도 너무 신기한 게 한 4시간을 녹음을 하더라고요. 책 한 권을 녹음하는데 분량이 좀 있어서 그런가? 네, 너무 힘들었는데 약간 공황이 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걸 좋아하시니까 너무 또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하이킥기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괴로워야 재밌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아이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무작정 투어 원하는 대로란 여행 프로그램에도 좀 나오고 계세요. 네. 거기다 또 좀 DJ 하고 계시고. 네. 연기도 지금 이번 영화 개봉하고. 조금 버겁지 않아요? 아직 모자라요. 아직 모자라. 고프고, 네. 나는 모자라다. 네. 연기 본업도 고프고. 네. 너무 재밌어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네. 20대 때는 일이 제일 힘들었는데 아이 낳고 나선 일이 제일 쉽고 재밌어요. 네. 육아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네. 출산 이후에 왜 이제 드라마 산후조리원 또 며느라기 이번에 영화 첫 번째 아이까지 네. 이런 그 동시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혹은 좀 지나치기 쉬운 그런 고통들 어려움들을 같이 보여주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캐릭터들을 연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이런 것들 이런 역할 연기하는 게 좀 의도적으로 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걸까요? 의도는 없고 그냥 공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 얘기기도 하니까 했고. 내가 더 편하게 몰입할 수 있다. 네. 근데 또 아닌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하곤 있는데 좀 속상한 건 여성 위주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사실 남성분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보고 나면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좀 안티 아닌 안티 분들이 조금 생긴 게 조금 속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사나이도 갔다 왔었고 남편은 남자고 아빠도 남자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젠더 이슈 갈등이 저는 사실 서로 좀 양보하고 도움도 받고 좀 이렇게 사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뭐 다 합니다. 남녀 대결 구도에서 네네. 이게 어느 한쪽 편으로 몰려가지고 안티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군요. 네네. 네, 그게 좀 속상한 부분인데 저는, 오해가 풀리겠지. 네, 저는 뭐 따지지 않고 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들어왔네요. 3827 쓰시는 분께서 하이킥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로 노래도 부르셨잖아요. 박하선의 야옹쌤이란 음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소절. 갑자기 분위기 급반전되는데 어떡해. 이게 제가 컬러링 같은 게 갖고 싶어서 했던 거고 이거 다 기부했어요. 사실 기부. 재밌어서 한 건데 박하선의 야옹쌤은 기부 저희 아이한테만 기반. 요즘에 해주는 건데 네. 해주세요. 네. 잘해요. 제가 고양이 좋아해서 네. 뭐 그냥 뭐 안 죽었죠? 네. 제가 고양이 개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서 이런 소리 내는 거 좋아합니다. 뭐, 네. 이걸로 좀 음반을 내셨던 거예요? 네네. 캐롤송 캐롤. 제가 SM타운
그런 음반 같은 거 되게 부러워서 한번 아, 예. 저도 해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아기가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아기는 너무 좋아하죠. 어, 지금도 그러면 뭐 고양이 강아지 기르세요? 아, 못 길러요. 왜? 아파트라서? 어, 그것도 있고 저희 남편이 어떤 쫙 약간의 트라우마가 조금 있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러면 또 힘들지. 네. 그리고 이제는 저보다 먼저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강아지가. 그걸 또 많이 경험해봐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4년 그치. 키운 개 죽고서는 좀 안 키우고 있어요 가족들이. 강아지가 14년 동안 같이 나랑 삶을 공유했으면은 가족이죠. 야, 그건 뭐 사람보다 더 많이 애착이 갔을 것 같은데. 그리워요. 안타깝습니다. 아, 3827 쓰시는 분께서. 육아 예능 왜 안 나오시냐고. 아, 사실 제 애는 제 눈에만 예쁜 게 더 있죠. 그리고 애가 애 욕매기는 것도 싫고요. 또 너무 예뻐서 지금에서야 아, 그 예쁠 때 담아놓을 걸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제 주변에 뭐 샘 해밍턴 씨나 뭐 많은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 텐데 조금 얘가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든 뭔가 이렇게 그리고 너튜브 좋아해서 너튜브를 하고 싶대 해서 한번 아, 찍어줬는데 너무 노잼인 거예요. 얘는 안 되겠다. 6살인데 네, 아직 보호해주고 싶어서 아. 네, 사실 저희 애는 제 눈에만 예쁘죠.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예, 아직 자기가 그 자기 일을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네, 아직은, 시기에 네. 방송에 출연시켜서 아, 특히 또 예능이란 포맷 안에서 선보이는 거는 조금 좋지 조심스럽죠. 않나? 조심스럽지 않나? 네. 근데 뭐 선택인데 그냥 욕 먹이는 게 싫어요. 그래요. 네.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고소를 하게 되기 시작한 게 아이 낳고 아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가 너무 싫더라고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 네네. 그래요. 고소 잘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요. 1120 쓰시는 분께서 여행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데 이 늦가을 여행하기 좋은 곳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저는 섬 좋아해요. 특히 마라도 너무 좋거든요. 마라도는 어떻게 좋습니까? 이렇게 5시 이후에 관광객들이 나가고 이렇게 얼마 안 남아요. 뭐 펜션도 하나밖에 없고 근데 너무 고요하고 좋고 막 돌아다녀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게 참 그리고 낚시하고 거기 펜션 사모님이 막 이렇게 막 5천 원에 밥 막 이렇게 차려주시고 이런 게 재밌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왜? 지금 왜?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그 섬에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 위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TV가 안테나가 있는 TV인가 했는데 그 안테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이만한 섬은 정말 이만한 바퀴벌레가 살더라고요. 그때 너무 끔찍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추억이구나. 텔레비전만한. 네,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가.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벌써 인사 나눌 시간이 가까웠는데 네. 언젠가 한국의 짐 캐리가 되는 게 목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런 짐 캐리 그분이 재밌는 걸로 유명하셨는데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굉장한 명작도 찍으셨고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이런 코미고 뭐 그때만 해도 코믹 이미지 고착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했던 대답인가봐요. 네, 뭐 상관없어요 정말 언제든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사실 세상 진지한 배우잖아요. 네네. 짐 캐리 약간 남들이 처음 보면은 좀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요. 너무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 요즘 뭐 최근 작품들도 그래 진지한 작품 많이 찍고 계시고 또 재밌는 작품도 동시에 많이 찍고 네.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배우로서 다가가고 싶다라는 네.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야기 또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랜만에 너무 좋아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영화 첫 번째 아이도 많은 사람 받기를 응원할게요. 어유 감사합니다. 지금 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퀴즈 정답 1번 캔디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얼굴도 마음도 예쁜 배우 박하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